준이라고 해요. 커피 한잔 할래요? 오늘 뭘로 한잔 할래요? 너. 예쁘다. 강배 체험관이잖아. 강배 체험관이 왜 산에 있냐고. 강이 앞에 있잖아. 200m를 왜 올라왔냐 이거. 강에다가 건물 지을 순 없잖아. 아, 하천 구역이야? 하천 전명을. 경찰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. 인사드려, 경찰분들한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뒤에 범인을 태운 것 같은데? 뒤에 피의자가 탄 것 같아. 뭐 있는데 범인. 아, 진짜 뒤에 탔다니까? 뭐 있는데. 뒤에 안 타, 보통. 오빠, 근데 이거 타봤어? 나 타봤어. 왜? 술 먹고. 아니, 뭐 술 먹고. 작작해. 술 먹고야. 업무적면 자랑 좀 해주세요. 업무적으로 갑자기 업무적면 자랑하려고 하니까. 내가 업무적으로 하지 않게 해줄게. 업무적면 좋은 거 있어? 엄정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9월에 이거 다 파종을 해가지고. 이거 얼마 주고 오신 거야, 총? 예산 얼만지요? 몰라. 모르는 게 있어. 알아가지고 와볼게요. 아니, 이런 거는 그게 없었잖아? 없어? 어, 오빠 진짜 이렇게 찍는 거? 어, 그럼 이거 막 찍지. 커피 없어? 커피? 카페 여기 술이나? 앞에 있는데. 술이나 뭐 없어? 술은 안 되지. 아, 다시 카페 가져가야 돼? 알았어, 갔다 오자. 앞머리를 내리신 이유가 있나요, 특별히? 원래 앞머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봤을 때 앞머리를 그냥 깠을 뿐이에요. 그때는 어땠지? 그때 앞머리 있었나? 언제? 촬영했을 때, 2년 전에. 그때도 있었어. 평생 이러고 다니는 줄 안다니까, 사람들이. 예상 물어보는데 예상 몰라요. 몇 분 안 들었어요? 포토존 만드는 거랑 현수막이랑. 그러면 그거는? 그것은 작년에 이거를 뿌렸잖아? 수확하는구나. 어, 수확해서.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겠네. 그렇지. 커피 없어요? 최준처럼 내가 하면 안 돼? 커피 한잔 할래요? 오늘 뭘로 한잔 할래요? 너. 예쁘다. 너도 한번 해줘. 너 예쁘다. 준이라고 해요. 철이 없었죠. 제 카페입니다, 여러분. 유학을 갔다 왔어요. 카자흐스탄. 물광이야, 물광. 물광? 이제 물광 같은 거 없어, 오빠. 나이 들어가지고. 그때는 핸드폰 세워놓고 완전 처음에. 야, 너 그거 기억나냐? 기억나지? 내가 45도 각도 되게 말했었는데. 핸드폰 위치 수정 좀 해달라고. 국산 거 안 쓰네. 카메라는 어쩔 수 없어. 나도 디카 제일 처음 산 거 소니였어. 이래서 안 돼. 이 시골 애들도 일본 걸 이렇게 선호하니까. 시골 애들도. 아, 핸드폰도 놓고 올걸. 물에 빠질 생각이었어? 너 각오가 돼 있구나. 신발 새거네. 컨버스 찐이야? 가짜 아니야? 컨버스도 짠이 있어. 너 그럼 세무과만 있다가 엄정 하나만 온 건가? 세무과에 2년 8개월 있다가 엄정 이제 7월 되면 2년이다.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있는데. 그렇지 않아. 나 3년인데. 어, 역시 잘하는. 벌이 쏘진 않겠지? 벌은 있지? 가만히만 있으면 안 쏴. 움직이잖아.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. 근데 여기 약간 불안한 게 소음이 되게 많네. 여기서 살 건 아니니까. 어, 오빠 지금 나 벌 들어간 거 같은데? 거짓말 하지 마. 아니, 따가운데? 아, 너무 예쁘다. 뭐가 꽃인지 모르겠어. 목계로 놀러 오세요.